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또 잘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체크해드리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아, 네, 휴가 잘 다녀왔습니까? 네. 자, 오늘 또 윤여민 팀장님이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잖아요.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 대형주입니다. 외국인들의 기환 어제, 그제,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기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대형주 투자 괜찮을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,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사인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는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외인들이 좀 조금씩은 돌아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어제 좀 장중에 6,800억 이상, 6,600억 이상 좀 매수를 하면서 네. 그래도 5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수로 돌아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외인들이 지금 7월 달에만 거의 5조 이상 넘게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1월부터 계속 지금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만 이제 시장을 파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이제 신흥국 지수죠. MSCI 지금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주요 모든 이제 나라들의 외인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영향이 좀 가장 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중국의 어떤 최근의 빅테크 규제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세에 대한 둔화 좀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백신 주권 관련돼서 뭐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샷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네. WTO에서는 좀 9월까지 연기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은 뭐 신흥국에 대한 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매도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외인의 그 우리나라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요?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32% 정도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때가 지금 33%였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으로 2018년에 33%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거죠. 그런가요? 그래서 지금 한 10년간 외국인 보유 비중 축소 구간이 한 4번 정도, 이번까지 4번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, 19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2014년, 15년에는 이제 그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 컨센서스 좀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면서 좀 네. 국내 주식의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히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기업의 컨센서스라든지 이익 상향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결국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 이제 환율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외인의 수급을 결정짓는 뭐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1,150원까지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네. 어제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. 뭐 1,140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좀 환율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월까지는 대형주 랠리가 나왔죠. 그죠? 그렇죠.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너무 많이 쉬었어요. 너무 많이 쉬어서 그리고 이제 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인의 수급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바뀌지 않나 싶어요. 지금 포워드 PR 같은 경우 11.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뭐 11에서 14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좀 하단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외인들이 현물과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음 주가 지금 옵션 만기일이거든요. 근데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를 쓸어 갈 수 있는 좀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대형주의 장세가 지금 8월에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7월에 중소형주, 8월에 대형주, 뭐 9월에 중소형 이렇게 좀 시속 게임을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약간
이제 한편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면 다른 편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근데 또 이런 부분을 또 반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개인의 이제 투자 자금이 상당히 세졌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대형주가 하게 되면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로 어떻게 보면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을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이 팔아도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3000이라든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1000선을 유지하는 결국 개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수를 어떻게 보면 예단하는 건 사실 좀 더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,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확실한 건 이제 8월 초부터 지금 대형주의 매수세는 확실히 들어왔다. 특히 이제 외인과 기관이 좀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뭐 지수를 사는 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3개월 정도 횡보했던 어떤 그런 좀 대형주들을 다시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좀 큰 좀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대형주 장세가 뭐 시소 게임처럼 중소형주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, 그럼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은 좀 우상이 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지금 좀 눌려 있는 대형주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눌려 있는 대형주 사라고 제가 몇 번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사실은 이제 재미가 없죠. 그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이틀 만에 지금 뭐 몇 프로를 올려버리잖아요. 그만큼 이제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가야지만 지수가 레벨업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가 좀 소외되는 뭐 그런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, 최근에는 또 다 같이 가는 또 장세가 펼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가 충분히 매력은 있습니다만, 8월에는 분명히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이제 선두에 서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다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파운드리, 공장을 결국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최근에 뭐 뉴욕, 이제, 제네시 카운티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움직이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뉴욕 쪽으로 좀 이제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뭐 이제 인텔 관련돼서도 지금 2분기 매출을 좀 이겼지 않습니까, 인텔을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대형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